지금부터 2020년 한국 CBMC 서울 경기 인천권 신년 인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CBMC 회원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균형을 잡고 좌우로 기울어지고 우로 기울어져 서로 불신하고 공격하고 대립하는 대한민국에 기울어진 이 균형을 바로 잡는 CBMC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한국 CBMC 사업 주제를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이 올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2020년 한국 CBMC가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한강이 흐르고 태양이 솟아오르는 아침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사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우리 CBMC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올바른 시대정신과 국가정신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도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시면 하는 것을 가장 많이 기도했고요. 오늘 또 설교 말씀도 그렇고 서로 소통하고 소통이 있다면 화합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실업인들이 앞서서 소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실 올해는 다들 너무 힘들다고 작년에 너무 힘들다고 하셨었는데 적어도 올해 한 해는 다들 이제 뭐 무역이면 무역, 그럼 여러 가지 뭐 경제면 경제 모든 쪽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CBMC를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데 저와 같은 분들이 또 특히 젊은 분들이 CBMC를 많이 깨닫고 그리고 CBMC에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하는데 같은 동역자로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